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What can investors expect from Saudi Arabia's price war? 그 투자자들은 어떤 걸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뭐로부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price war, 그러니까 그 원유 그 가격 전쟁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어떤 뭐 전망을 할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appears to have several goals in sight. Insight 하면은 이제 보이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뭐뭐 하는 걸로 뭐 appears 뭐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have 가지고 있다. 뭐뭐 뭐 대여섯 가지 골이 있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것들을 보인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골은 including 포함을 하는 거예요. hurting US shale oil producers.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거죠. 흠집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hurting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쉐일 오일의 생산업자들을 그러니까 그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뭐 없애는 거죠. 뭐 이렇게 약간 좀 충격을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의 목적이고. 그리고 reducing 줄이는 거예요. 러시아의 롤. 러시아의 역할. 이 오펙은 오펙 플러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러시아 이런 상황인데 뭐 러시아랑 그 사우디는 둘다그 원유 그 생산 측면에서 2위, 3위인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이렇게 가격 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의 그 롤을 역할을 리듀싱 줄인다는 거. 그리고 and wait in the oil markets. 그리고 wait in 여기서 하면은 존재감을 늘리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중량감을 업시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량감을 업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일 마켓에서의, 오일 시장에서의. 그리고 and in OPEC 플러스에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로써?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oil producers and exporters. 그러니까 그 OPEC인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oil producers. 그 세계에서 그 리딩 하는 그 오일 생산자들과 그리고 수출업자로 구성된 OPEC 내에서와 오일 시장에서의 그 중량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량감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왜이 가격 전쟁에 뛰어들었을까? 일단 미국 기업을 제거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역할도 축소시켜버리고 그리고 오일 시장과 그 오펙 내에서의 그 자신의 그 중량감을 늘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So 여기 Saudi Arabia is better able to tolerate a lower oil price.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better able 더 잘할 수 있대요. 뭐를 tolerate?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감내가 가능한 거예요. 뭐가? lower oil price. 더 낮은 오일 그 유가를 더잘 감내할 수 있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As 왜냐하면 leading producer with national control of oil production. 그 국가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유가의 산출과 관련해서. 원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뭐를 통해서죠? The via state-owned Saudi Aramco. 그러니까 그 정부, 사우디 정부가 그 소유하고 있는 아람코와 같은 회사. 이 아람코가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죠. 아마 시가총액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고 이게 작년에 상장을 했죠. 이런 회사들을 통한 어떤 그 오일의 그 산출은, 생산은 어떤 그 국가의 컨트롤 하에서 이제 이끌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has many Russia has many mainly private oil producers. 반면에 그러니까 사우디는 국가 주도고 러시아는 has many mainly private oil producers.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어떤 사적 오일 생산업체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기업들이 국영기업이 아닌 이런 데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As well as Rosneft, a major, largely national oil firm. 그러니까 정부 아주 거대한 정부 소유의 어떤 기업인 그 Rosneft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기업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우디는 국가 중심이고 그리고 큰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해서 컨트롤이 쉬운데 러시아는 사기업도 있지만 뭐 국영 기업도 있지만 사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저유가의 상황을 더 오래 버티기에는 사우디가 러시아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may therefore, 그러므로 be able to weather, 여기서 weather 하면은 뭐 극복하다? 극복하다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Weather a longer downdraft in oil price than Russia or private US firms.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may be able, 그러므로 may be able, 뭐할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a longer downdraft, 그러니까 더그 장기간의 downdraft, 그 하강 기류를 in oil price, 유가가 하락을 해도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Then 누구보다 러시아 또는 private US firm, 그리고 미국 그 사기업들보다는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국영 그 회사들이 있긴 해요. 이런 그 여기서 나온 것처럼 로스네프트 같은 회사들도 러시아 이제 국영 석유 회사인데 이게 그 대표적으로 그냥 시장 용어로는 그 Integrated Energy Compa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인데 이제 통합한 에너지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다 다루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그 exploration 하니까 뭐 탐사 그리고 extraction 시추도 하고 그리고 production 생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refinement 정제도 하고 그리고 transport 운송도 하고 그다음에 sale 어떤 판매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사우디랑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요, 또뭐 약간 좀 여기서도 지금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에도 대비해서도 이제 사우디가 더잘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의 그 프라이빗 펌스, 그러니까 미국의 그쉘 사기업들은 그 생산 원유가 적어도 30불에서 50불, 정말 그잘 버티는 애들도 유가가 30달러는 돼야 돼요. 근데 사우디는 사실은 한 3불, 3달러 이렇게만 해도 이제 뭐 버틸 수도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게 그게 뭐 수익이 남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어떤 생산 비용도 되게 낮고 구조적으로도 정부 주도로 하는 어떤 거대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한국도 사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지. 대기업들은 어찌나 어쨌든 버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우디가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we foresee, 우리는 예상합니다. 다섯 가지의 potential effects, 다섯 가지 이제 잠재적인 효과. 예, 어떤 잠재적인 효과? Of a steep fall in the oil price, in the price of oil. 그러니까 그 유가 하락의 어떤 유가의 급락이죠. Steep fall이니까 유가 급락의 잠재적인 다섯 가지 그 효과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어떤 효과가 뭔지 뒤에서 뭐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An oil price cut would likely lead to a lower stock prices for oil, gas, chemical and trading companies. 이렇게 됐네요. 아, 네. 그 낮은 유가의 어떤 그 영향, 효과는 뭐냐면은 이거 색깔 좀 바꿔볼까요? 그 오일 그 유가의 그 하락은 would likely 뭐할 가능성이 있대요. lead to 뭐뭐로 연결된 가능성이 있어요? to lower stock prices. 주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대요. 뭐에 대한 주가? 오일이나 가스나 화학이나 아니면은 트레이딩 컴퍼니 그 거래 중개회사의 그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대요. 뭐 여기서 이 트레이딩 컴퍼니는 그 커머디티 트레이딩 그러니까 원자재 트레이딩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뭐 주식회사일 수 저기 그 증권회사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주가가 이런 데들의 이제 주가가 다 하락을 해버리면은 브로커리지도 퍼센트의 베이스에서 봤는데 주가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런 그 증권회사의 수수료도 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이런 업계의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 러시아와 그렇게 그 유가 그 하락을 하는 그런 유가 전쟁을 벌이면은 이런 그 기업 이런 그 업계의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오일 프로듀싱 하는 우유를 생산하는 그 이머징 마켓, 그 이머징,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면 뭐 개발 도상국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튼 그냥 시장에서는 이머징 시장인 이머징 그 국가들인데 그 마켓 이코노미스 아 라이클리 투비 히트 하드. 그리고 그 산유국들, 그러니까 아직 그 개발 도상국에 있는 그 레벨에 있는 산유국들의 그 경제가 아 라이클리 투비 히트 하드, 히트 하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대요. 전 사실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Which may create a concerns over their budget deficit. 이러한 것이 아마도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요. concerns, 우려를, 우려감을 over, 어디에 대한 우려감이냐면 그 국가들의 budget deficit,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산 적자, 그리고 balance of payment 하면은 뭐 국제 수지, 이런 거죠. 그리고 and foreign debt, 그리고 외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consequently, currency 그리고 debt, depreciation.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그 currency, 그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가치의 하락을 depreciation,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앞서서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뭐, 산유국들 중에는 이제 오펙에 소속되는 국가들도 있죠. 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알제리라든지, 또 뭐, 가봉, 뭐,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쿠웨이트, 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오펙에 들어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오펙에 들어있진 않지만, 오펙하고 항상 지금까지 같이 움직였던 나라가 이제 러시아였고, 그 다음에 비오펙인데 이제 규모가 큰 데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제 브라질, 브라질 굉장히 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오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 회사 이름 뭐지? 그 페트로브라스였나? 브라질에 되게 큰그 오일 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에 대한 그 브라질 경제의 의존도가 거의 GDP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렇게 그런 오일 비즈니스의 비즈니스 그 저기 의존도가 높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개발도상국들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 예산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상수지, 국제수지가 엉망이 될 거고, 외채가 되고, 이 나라 통화들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IMF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오일이나 가스, 케미칼 이런 회사의 선진국들의 어떤 이런 기업들의 그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이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 위기가 생겨서 뭐 외환위기 같은 게 생기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그 IMF 같은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we do expect hit to utility companies. 그리고 이 사람이 예상을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hit to utilities companies. 유틸리티 회사들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틸리티 회사들은 무슨 전력 회사나 이런 데들이죠. 근데 이 유틸리티 회사들은 with the tariffs. 이 tariffs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용료?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이럴 때 전기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운임 뭐 이런 사용료 같은 뭐 그런 건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그 유틸리티 회사의 타리프는 이게 관세가 아니에요. 그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link to wholesale energy price 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그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도매 그러니까 뭐큰 기업 간의 그 에너지 프라이스에 연계된 이런 타리프들이 그렇게 그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는데 유가가 폭락하면은 전기료도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유틸리티 회사들도 되게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as well as banks,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금융기관들이 with exposures, 그 익스포저가 있는 거예요, 노출이 있는 거예요. To energy producer, 에너지 생산 업체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있는 금융기관들도 큰 문제라는 거죠. 아, 저도 사실 이게 아까 그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도 문제지만 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게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시장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의 그 셰일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의 크레딧 크런치,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이런 기업들이 뭐 좀비 기업이 돼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은 그게 다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서 은행들이 뭐 연쇄 도산이 나거나 이런 걸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 최근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S&P 500만 보더라도 에너지 섹터가 한뭐 20%씩 하락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디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미국 셰일 업체가 2024년도까지 갚아야 될 부채가 뭐 하나로 대충 기억이 나는 게한뭐 104조 원? 104조 원을 갚아야 돼요. 셰일 업체가. 근데 이 중에 60%가량이 상환이 지금 어렵다고 어렵다는 내용을 무디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60%가 다 부도를 내버리면은 그 기업들한테 대출을 든이 은행들은 다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 사실 금융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되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당히 지금은 리스크가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 하락이 이런 그 관련 섹터에 대한 그 어떤 하락뿐만이 아니라 이 이머징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외환위기 같은 것들도 올수 있고, 그리고 이 유틸리티 회사,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사용료를 그 에너지 가격에 연계해서 부과하고 있는 유틸리티 회사들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들 기업의 대출을, 에너지 기업의 대출을 해준 은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